네, 두 분의 유망 종목은 CS 윈드 그리고 루트로닉이 되겠습니다. CS 윈드부터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뭐 일단 뭐 다들 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렇죠.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한동안 폭력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한 10만 원 근처까지 갔던 네.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유럽발 이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다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수혜를 보겠다. 유럽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가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지금 확대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25년도 완공이라 이게 당장 실적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포르투갈 법인을 하나 인수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회사가 이미 계약을 미국 업체랑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수받은 상황이고요. 추가 계약도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포르투갈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에 짓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첫 대규모 해상 폭력 단지에 납품할 예상 타워를 공급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폭력도 보면 지금 유럽이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것 같지만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1년에 한 1기가, 2기가 정도 설치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거의 10기가, 20기가, 30기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배, 20배, 30배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규모 해상 폭력 단지들이 보통 30메가와트, 뭐 아니면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이렇게 지금 단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CS 윈드가 독보적으로 이제 타워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미 이제 대만 풍력 단지 같은 경우 CS 윈드가 다 납품을 했죠. 네.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아마 다시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할 텐데 풍력 단지들이 그 뒤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지금부터 납품을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한 1년 전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수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이제 원료라든지 이제 재료비 이제 원가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악화를 우려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성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보셔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한 10만 원, 손절가는 한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홀딩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네. 안에는 10만 원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CS 윈드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어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있고 지금 물들어올 때 누적기 위해서 루트로닉스 보자 이런 또 증권사의 리포트 나오고 있고 번트 아니면 홈런이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루트로닉이 시장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클래시스, 그다음에 제이시스 네. 메디카라고 많이 비교가 될 겁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체가 나름 실적도 견조하고 그런 차에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전에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도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실적이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클래시스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고 근데 루트로닉도 사실은 잘 나왔는데요. 기대보다 못 미쳤고 다른 두 개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뭐 분기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비용 통제가 일부 안 되면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손실을 좀 본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위로 가는 방향을 만들었었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쉽지만 제가 볼 땐 오히려 이게 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의 전망이 그러면 안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4분기가 성수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상당히 좋을 거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518억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725억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은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다른 섹터도 잘 보시면 실적이 많이들 하향 조정되는데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루트로닉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개 기업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 20배 언저리에 거래가 되는데 동사가 PER 10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루트로닉이 키 맞추기처럼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 회사의 또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CS 윈드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운용기간 6개월이고요. 루트로닉 알아볼까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1만 5천 원, 운용기간 1년입니다.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양대 시장인데 남인호 수장께서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주 금요일 날에는 그 한 주간의 종합주가 지수를 진단하고 다음 주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상단과 하단으로 분류해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 올려주시죠. 자, 지금 이 자료는 오늘 뽑은 게 아닙니다. 어제 시장 마치고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는데요.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좀 짙은 색깔입니다. 어제는 310으로 상단도 310, 하단도 310입니다. 지금 보니까 2380킬로 나오는데 약 한 10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이번 달로 있습니다. 이번 12월 8일까지는 하단은 300으로 봤고요. 상단은 320으로 봤습니다. 이건 오늘 게 아니고 어제 건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20이 아니고 상단은 지금 현재 33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단 부분 300이란 건 뭐냐? 종합주가 지수로 2310까지 보는 것이고요. 상단 부분 330은 환산지수를 볼 때 종합주가지수로 254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2540, 하단 2310은 잘못 들으시면 위로는 2540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는 2310까지 간다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각 차이가 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이걸 2540으로 보십시오. 254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어렵고 2310포인트 밑으로 가기 어렵다. 왜 이렇게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옵션을 주로 매수를 하시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옵션 매수 안 합니다. 옵션 매수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거의 한 80, 90%를 옵션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8일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수 상단은 2540, 지수 하단은 2510.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건희 차장, 그로스리서치의 이재모 대표,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 전략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CPI 발표에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급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간밤에 비둘기 파장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고 50BP 인상 가능성이 12월 FOMC 회의에서는 커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방을 우리가 강력하게 봐도 좋은 건가요? 어느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몇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는 연준이 12월 FOMC를 예정이 돼 있는 시기를 따져보면은 그 전에 11월 물가지표와 11월 고용지표가 다 나온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지표만 가지고 연준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후에 한 달치가 더 남아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긍정적으로 나올지 아닐지가 또다시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대는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전까지 한 달 정도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들은 분명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코스피 차원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한 7, 8월 달에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9월 들어서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반락을 했는데 이 시점에 코스피 지수가 한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는 타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은 재차 또 11월 달 물가지수도 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12월 FOMC에 서 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좀 더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의 선택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두 번 연속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국내 채권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자금 경색 우려도 좀 커진 이런 양상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났었는데 이런 뭐 지금 연준이 다시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금통위 입장에서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한 5%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1% 넘게 올리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이 3%까지 온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빅스텝 할 때 베이비 스텝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3.5% 정도까지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이것 또한 한국 경제가 부담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에서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은 조금 지양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는 분명히 한국의 금통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선거가 또 엊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인데 이에 따라서 뭐 공화당, 뭐 민주당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떤 종목들을 연결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시장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쟁점은 IRA 법안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면은 그동안 좀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한 입장을 펴고 있었고 그래서 IRA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바꿀 걸 바꾸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IRA의 후회주, 비해주라고 하는 게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공화당이 생각처럼 강하게 이기지 못했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사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다던가 뭐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서 사실 뭐 언론에서 비춰지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좀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화당이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낙태 법 폐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지난 공화당 정권 때 임명됐던 보수 인사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한 스탠스 같은 것들을 취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그럼 IRA 법안이란 거를 지금 시점에서 다 되짚어 생각하면은 미국의 고용을 더 창출을 하고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을 추격하는 것들을 억제하겠다 이런 방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관련해서 뭐 신재생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이런 분야 우리가 IRA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분야들 이런 것들이 재차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피해주라고 지목됐었던 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 업체들 중심으로 뭐 형성되게 되면은 한국의 자동차 입장에서는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다시
재차적으로 이런 걱정들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신재생은 여전히 도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요즘 뭐 원화의 급격한 강세가 되겠습니다. CPI도 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8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107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당분간은 또 방향을 잡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네. 올라가는 방향인 것처럼 환율도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이런 게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정말로 추세가 전환된 거냐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은 원달러 환율의 장기별의 평균이 한 1,100원 정도에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밴드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범위까지로 다시 내려가 줄 거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좋은 거는 미국이고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이전처럼 1,500원을 걱정하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은 환율 레벨이 분명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이제부터는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동돼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유입은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보통 한국 주식을 사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환율 때문이거나 경기 때문이거나 환율 때문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듯이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조금 행동을 빠르게 했을 때 썼다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경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돌아설 조짐이 경기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신흥국에 특징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추세적인 건 좀 약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평균 레벨 한 1,200원대까지로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1,300원에서 1,400원대 안에서 놀 것이냐라고 하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부터 환차익을 내리고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순매수는 보이겠지만 강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가운데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서서 환율 부분과도 맞물려서 또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갔었던 네. 상황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이었고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걱정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500원 걱정보다는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내에서의 왔다 갔다 정도고 상단은 좀 막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 내역을 보면은 사실 이게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상수지가 늘어난 거냐고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환율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은 이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까지 작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전망과 전략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주요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같은 지표들이 미국이랑 중국에서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들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물가 지표랑 결합해서 생각하면은 물가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는 게 확인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결국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상승세가 다음 주까지는 연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과거 참천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일단은 옅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등락이냐 이렇게 보면은 등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이번 반등을 잘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잡는 게
더 적합하다. 지금 추격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간 뭐 몇 달간 거듭될 등락에서의 잘 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 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